안녕하세요. 뚝쌤입니다. 듣기와 말하기를 한 방에 끝내는 생생단어 시간입니다. 준비가 됐으면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죠. 일단 배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한번 들으시면서 딕테이션, 즉 받아쓰기를 해보세요. 종이가 없으면 굳이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단 듣고 마음속으로 어떤 문장인가 짐작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어의 뜻은 뭐고 파생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면 listen and repeat, 듣고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음도 익히고 여러분의 것으로 문장을 체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These immigrants consider themselves a part of American society. 이제 문장과 빈칸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These immigrants consider themselves a part of American society. 답을 맞춰볼게요. 들으면서 채워넣겠습니다. These immigrants consider themselves a part of American society.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migrant, 이민자라는 뜻이죠. I am은 원래 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immigrant. Stress는 앞에 있기 때문에 임을 강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음이 immigrant, immigrant. Consider, 동사로 고려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죠. C를 강하게 읽으면 됩니다. Consider. 여기 지문에서는 consider A 그리고 B 형태로 나왔네요. A를 B로 생각하다는 말이죠. B 자리에는 주로 명사가 옵니다. Consider 파생어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Consideration 명사형이죠. 고려라는 뜻입니다. Considerate 형용사형입니다. 배려하는, 신중한 그런 뜻이죠. 형용사형은 considerate라고 안 읽고 considerate 이렇게 읽어야 되죠. Considerate 반대말은 앞에다 in 반대를 의미하는 접두사 in을 붙이면 됩니다. Inconsiderate, inconsiderate 뜻은 배려심이 없는. These immigrants, 이런 이민자들은 consider themselves, 자신들을 생각한다. A part of American society, society 명사로 사회란 뜻이죠. 미국 사회의 일부라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딕테이션한 문장을 의미가 있는 청크 단위로 나눠드릴 테니까 듣고 따라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These immigrants consider themselves immigrants. 앞에다 액센트를 두라고 했죠. Consider themselves. 같이 붙여가지고 하고 있죠. Consider themselves. Consider themselves. 자, 그럼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죠. These immigrants consider themselves. 다음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A part of American society. A part. 어를 A라고 발음했네요. Part. Part가 아니죠. Part of American. Of랑 American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of American society, psi 하면서 커지죠. psi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뒤에 t는 스트레스가 덜 가잖아요. 그러니까 society 할 거를 society 하고 t를 죽이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A part of American society.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These immigrants consider themselves a part of American society. 듣고 따라하기가 좀 되시나요? 많이 어렵지는 않죠. 혹시라도 길게 할 때 안 되는 분들은 짧게 할 때 좀 연습을 더해서 확장을 시키면서 길게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길게 하려면 듣고 따라하기도 안 되고요. 늘지도 않습니다. 짧게 짧게 듣고 따라하면서 확장을 시켜 나가세요.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죠. These immigrants consider themselves a part of American society.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